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퓨어떼 볼륨 미러젤 언박싱 라이브 방송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볼륨 미러젤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베이직 젤의 단상자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홀로그램 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사용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볼륨 미러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뭐가 더 있죠? 이거 버리지 마세요. 볼륨 미러젤 노나이프. 뒤쪽에 보시면은 사용 설명서예요. 퓨어떼 볼륨 미러젤 활용 예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옆쪽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젤을 먼저 사용해 보기 전에 여기다가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젤을 도포를 해서 이걸 컬러 차트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용 가이드는 저는 이런 식으로 꾸며봤어요. 풀코트, 라인아트, 볼륨아트에 맞춰서 저도 젤로 하고 이렇게 파우더 문질문질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죠. 볼륨 미러젤 여기 앞쪽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젤을 도포를 해서 컬러 차트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 가이드 버리지 말고 요거를 컬러 차트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볼륨 미러젤 여기 너나이프라고 되어 있죠? 볼륨 미러젤은 너나이프 타입이에요. 보시면은 얘가 굉장히 점도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짧은 브러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입구에서 양 조절 하셔가지고 도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조명에 비춰보면 결이 쭉쭉쭉쭉. 지금 최대한 소량으로 눌러서 이렇게 결을 만들어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결을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일자로 내려주시면 이런 디자인이 나옵니다. 지금 투명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파우더를 문질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타임 같은 경우에는 램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15초에서 30초 정도 경화를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저희가 30초 경화 타임을 맞춰놨기 때문에 30초 경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러 파우더를 할 때 보통 어떤 거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런 거 섀도우 팁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을 하고요. 스펀지 사용하시면은 훨씬 파우더 날림이나 이런 것도 적고 미러 파우더를 문질렀을 때도 굉장히 도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뚜껑에다가 얹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포하실 때 여기에다가 스펀지 살짝콩 파우더 묻히셔가지고 여기서 콕콕콕콕 먼저 바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도포를 토독토독 해줄 거예요. 소량으로 찍어서 먼저 톡톡톡톡 올려주신 다음에 문지를 겁니다. 이러면은 지금 가루 날림 하나도 없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근처로 가루 하나도 안 떨어졌죠? 지금 지저분하게 가루 날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술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가루 날림도 적고 깔끔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 버리는 거 없이 진짜 딱 알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량으로도 광택이 굉장히 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용한 스펀지는 여기다가 얹어놔요.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등에다가 올려놓고 봤을 때 광택 굉장히 잘 나죠? 여기 결도 좀 보이시나요? 밑에 볼륨 미러젤로 결 만든 거.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사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볼륨 미러젤을 가지고 이런 결을 만들어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볼륨 미러젤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더. 여기에 기포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뺄 때도 조심, 넣을 때도 조심. 살살 넣어주고 살살 빼주고 훨씬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묻은 요 소량 가지고 다시 도포를 해줍니다. 자, 제가 사선으로 할 건지 웨이브로 할 건지 다른 디자인을 넣으실 때도 일단은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 젤 바르듯이 처음에는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신 다음에 디자인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야 파우더를 문질렀을 때 골고루 밀착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사선으로 한번 해줄게요. 자, 사선으로 할 때도 너무 쉽죠? 지금 내장 브러쉬로 쓱쓱쓱 그냥 브러쉬 터치터치만 했는데도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살살 넣고 사선으로 디자인을 넣어봤습니다. 경화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눈부신 산호초 이렇게 묻히시고 먼저 톡톡톡톡 파우더를 톡톡톡톡 올려주신 다음에 한 번에 문질러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스펀지가 사이사이 결에 있는 부분까지도 파우더를 촥 밀착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도 가루날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팁스탠드에 떨어진 것도 하나도 없죠? 근데 소량으로도 이렇게 발색이 잘 나와요. 한번 털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발색했고요. 그래서 직선, 사선, 이번에는 웨이브를 넣어볼 거예요. 브러쉬 뺄 때 조심해서 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미러 파우더가 전체적으로 잘 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바르실 때는 이렇게 바르시고요.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양 조절 입구에서 살짝 하시고 그다음에 웨이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줄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는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웨이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똑같이 밑에도 똑같이 웨이브 결을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중간 웨이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고 빠르죠? 브러쉬 따로 꺼내실 필요 없이 그냥 내장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쓱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경화하겠습니다. 웨이브는 숲속의 햇살, 가루날림 전혀 없고 미경화 닦지 않고 요거는 너나이프 타입입니다. 그래서 경화되고 나오자마자 바로 문질러주시면 돼요. 쓰다 보면은 여기 밑에 남아있는 것들은 스팟 스파츌라로 나중에 빼서 또 쓰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일단은 세 가지 디자인 했어요. 직선, 사선, 그리고 웨이브 이렇게. 지금 제가 투명 팁에다가 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블랙 바탕에다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랙 바탕에다가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결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결이. 이렇게 탑을 안 해도 굉장히 광택이 잘 나요. 밀착도 잘 되고.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시럽을 깔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바탕을 깔 건데 지금 도포하는 시럽젤 같은 경우에는 IF04 유니베이지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누드 시럽젤이고요. 자, 일단은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벨벳탑으로 베이스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볼륨 미러로 보여드릴게요. 짠! 프렌치 하실 때는 양을 소량으로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더 결을 살려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에서 양을 조절을 해주세요. 양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프렌치 하실 때도 결이 많이 남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브러쉬의 양을 적게 떠서 이렇게 지금 무광, 유광 차이 보이시죠? 지금 유광이 볼륨 미러젤입니다. 이쪽도 프렌치 라인 맞춰서 그냥 내장 브러쉬로 하면 되니까 너무나도 간편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유광 무광 차이가 느껴지시죠? 경화하겠습니다. 스펀지 사용할 거고요. 저는 모서리 부분에 조금만 소량만 찍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문지르기 전에 먼저 톡톡톡톡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질문질 해주시면 파우더 버리는 양 없이 가루 날림 없이 깨끗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털어내고 보시면 이렇게 프렌치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또 웨이브를 부분적으로도 넣어볼게요. 이게 내장 브러쉬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너무 간편해요.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웨이브 간편하게 넣어주시고 경화할게요. 이번에는 숲속의 햇살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스펀지로 계속 문지르고 파우더를 찍으셨을 때 정전기가 나서 파우더가 양이 많이 묻게 되면 저는 여기 뚜껑에서 양 조절 한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진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서 사용을 합니다. 미러 파우더 사용을 했으니까 탑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볼륨 미러 젤이 노나이프기는 하지만 어딕션 탑처럼 광택이 막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볼륨 미러는 아트 클리어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파우더 지금 한 부분에만 탑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파우더 한 부분에만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고객님 손에 시술하실 때는 슬림 빌더로 한번 오버레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유지력을 위해서. 또 지금 내장 브러쉬로만 했으니까 어딕션 탑도 그냥 내장 브러쉬로 쓱쓱쓱 간편하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광도 진짜 예쁘고요. 결도 정말 잘 남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딕션 탑으로 파우더 먼저 해줬습니다. 파우더랑 자석 젤이랑 같이 사용을 하실 때는 파우더를 밑에다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파우더 발색이 좋으니까 세팅 프리즘을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자, 어딕션 탑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랑은 핑크빛 도포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토도도독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문질문질. 자, 파우더 색상이랑 그리고 파우더 색상이랑 비슷한 컬러 시럽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우더 문질문질 해주셨으면은 더스트 브러쉬로 잔여 파우더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팅.
얹어줄 겁니다. 이거 할 때도 세팅 프리즘 많이 올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소량만 올려주세요. 세팅 프리즘 소량 올려주신 다음에 저희 자석은 여기 넓은 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양쪽에서 먼저 가운데 쪽으로 자석 모아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프렌치 라인 잘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화할게요. 자, 이렇게 자석까지 만들어주신 다음에는요. 자, 우선은 워터풀이 발색이 너무나도 좋아요. 자, 워터풀이 발색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도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밑에 이쁘게 깔아놓은 아이들이 가려지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슬림 빌더랑 워터풀을 미리 섞어줄 겁니다. 똥똥 떨어뜨릴게요. 저는 핑크 먼저 쓸 거니까 소량만 덜을게요. B1 롱스케어 브러쉬 이용해서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세팅 프리즘 위에다가 워터풀 핑크랑 슬림 빌더 같이 믹싱한 거예요.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깔려있는 핑크빛의 파우더 빛도 안 가려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컬러감도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은은하게 밑에서 파우더 빛깔도 보이고 워터풀 핑크도 보이고 자석도 보이고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을 한 번에 자 이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컬러로 이거를 볼륨 미러로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투콧을 할 거잖아요. 워터풀 핑크를 투콧을 할 거니까 워터풀 핑크를 먼저 깔 거예요. 자 우선은 시럽젤을 먼저 원코어트 합니다. 전체적으로 투명한 느낌 나도록 도포를 해주세요. 은은하게 날 수 있도록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륨 미러로 결을 남겨줄 텐데 볼륨 미러를 사용하실 때 밑에 베이스 젤이나 클리어 젤이나 컬러 젤에 미경화가 좀 많이 남는다 하면은 미경화를 닦아주시는 게 훨씬 더 결이 잘 남겠죠.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나는 결을 더 섬세하게 내고 싶어 하시면은 밑에 미경화 젤을 닦고 그다음에 볼륨 미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미경화 젤 닦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볼륨 미러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사선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사선을 넣을 거고 웨이브를 넣을 거지만 처음에 도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젤 바르듯이 처음에 컬러 젤 바르듯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파우더가 전체적으로 잘 먹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젤 바르듯이 발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웨이브든 사선이든 사선 넣을게요. 그냥 무심하게 툭툭툭 넣으시면 사선 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랑은 핑크빛 파우더를 스펀지에 묻혀서 콕콕콕콕 이렇게 문질문질 먼저 콕콕콕콕을 해주시고 문질러 주셔야 가루날림이 적어요. 너무나도 잘 먹었죠? 이렇게 털어주시고 자 지금은 결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게 결이 막 오돌토돌 하지는 않지만 위에다가 세틴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저는 슬림 빌더로 한번 얇게 오버레이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슬림 빌더 두껍지 않게 그냥 얇게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슬림 빌더로 한번 해줬으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세틴 실버 너무 두껍게 바르시게 되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가려버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자석으로 왔다 갔다 양옆에 그 다음에 밑에서 살짝 눌러서 프렌치 라인 경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석 젤 하고 나왔으면은 다시 한번 워터풀 핑크 슬림 빌더랑 믹스한 걸로 투콧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발색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자석이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밑에 볼륨 미러로 결을 만들어준 게 보여요. 약간 은은하게 보일랑 말랑하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요 밑에 결 남은 거 이렇게 보입니다. 경화할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원코토코 느낌 다르죠? 원코토코 느낌도 다르고 여기 결이 보이는 게 달라서 보이시나요? 지금 볼륨 미러 젤로 만든 게 베이스 컬러로 IF01 릴리 화이트 도포할게요. 자 릴리 화이트 전체적으로 원콧 해줄 거고요. 사실 TV 할 때는 원콧만으로 하는 게 이뻤는데 손에 하실 때는 투콧 하시는 게 이쁘더라고요. 릴리 화이트 투콧 진행할게요. 약간 이 아트 하실 때는 시럽 컬러를 바탕으로 깔아주시는 게 이쁜 것 같아요. 경화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저는 오즈 베이스를 쓸 거예요.
자, 닐리 화이트 토코테고요. 오즈 베이스 또는 어딕션 베이스 젤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세요. 많이 바르실 필요 없고요. 얇게. 그냥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 사용할 건데요. 필름은 제가 평소에 좀 조각조각 난 필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아트는 이 필름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재료상에 파는 아무 필름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요런 모양? 이 필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 필름을 사용을 할 건데 저희 베이스 젤이 접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미경화 젤을 제거를 했을 때 이 접착성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미경화 젤을 닦아내시면 무광으로 변하는데 이게 이렇게 끈적임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 오즈 베이스 또는 어딕션 베이스를 발라주신 다음에 미경화젤 제거를 하고 요거를 꽁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착 달라붙었죠? 짠! 한 방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필름 잘라놓거든요. 필름 잘라놓고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파츠통에다가 필름 미리미리 잘라놓고 같은 계열로 보관을 해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필름 한번 찍어줬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바로 볼륨 미러젤 사용할 거예요. 자, 이때는 파우더를 안 할 거잖아요. 파우더를 안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안 바르셔도 돼요. 안 바르셔도 되고 한 번에 좀 이렇게 양을 많이 뜨세요. 여기에서 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볼록볼록. 여기서 브러쉬를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쉐입을 안 망가뜨리려면 사이드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요 가운데서만 볼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빈 부분 있으면 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볼륨감을 만들어주세요. 짠! 한 번에 끝! 너무 예쁘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톱이 있으면은 여기 사이드 라인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사이드 라인을 건드리시면 이렇게 울렁불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딱 깔끔하게 떨어져야 예쁜데 이 쉐입을 안 망가뜨릴 거면 여기 사이에서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사이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자, 너무 쉽죠? 끝? 여기에서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끝나요. 투코 타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볼륨감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탑젤을 왕 이렇게 바르면은 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덩어리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게끔 꼼꼼하게 탑젤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탑젤을 조금 긁어 바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파우더를 안 했잖아요. 파우더를 안 했기 때문에 탑젤을 이렇게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끝! 다 발라서 끝! 완전 영롱영롱하죠? 이렇게.